남자 인생이 달라지는 완벽한 모닝 루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새해가 돼서 새로운 목표, 새로운 관리 계획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아침을 바꿔야 됩니다. 아침을 바꾸지 않고선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제가 새로 만든 아침 루틴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완벽한 루틴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전에 루틴도 공개를 했었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저도 새로운 목표와 관리를 위해서 루틴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루틴으로 바꿔서 올해 시작을 했고요. 제 자신이 달라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정신도 건강도요. 아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1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6시에 일어나세요.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분들 일어나는 시간을 2시간 정도 더 땡기세요. 저는 평상시에 10시 출근이다 보니 8시에 일어났었거든요. 자는 시간은 새벽 1시가 넘었고요. 아침에 2시간 땡기는 게 좋다고 판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전 1-2시간 전에는 생산적인 일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에요. 운동을 하거나 뭔가 활동을 하기에는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침 2시간을 내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고 생산적인 일을 하기가 더 좋다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정신건강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아침에 2시간 일찍 일어난다는 건 2시간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그럼 매일 2시간을 버는 거고 1년이면 730시간, 한 달이란 시간이 더 생긴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 루틴을 과정으로 저는 작년보단 한 달이란 시간이 더 생긴 거예요. 12개월이 아니라 13개월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거 진짜 힘들죠. 우리가 하루아침에 2시간 빨리 일어나는 게 가능할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며칠 못 가고 포기하고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제가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조금씩 일어나는 시간을 땡기는 겁니다. 매일 저는 10분씩 일어나는 시간을 땡겼어요. 8시에 일어났다면 다음 날에는 7시 50분, 다음 날에는 7시 40분. 10분씩 땡기는 게 어렵다면 저는 5분씩도 땡겼어요. 습관 바꾸는데 딱 2주가 걸리거든요.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작심삼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주 뒤에 여러분들 원하는 시간에 일어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알림 맞추는 법 알려드릴게요. 딱 두 개만 맞추세요. 첫 번째는 우선 일어나기 전 20분 전 강하지 않고 좋아하는 음으로 잔잔하게 맞춰주세요. 그 음을 듣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살짝 깨어나는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20분 뒤 일어날 시간에는 강력한 음으로 바꿔주세요.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음으로요. 그럼 여러분들이 몸이 깨어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한 번에 일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루틴, 6시 5분이 되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몸을 활짝 펴주세요. 기지개를 켜면 혈액순환이 되면서 몸 곳곳이 개선되고 에너지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홍대 치고 한번 해보세요. 활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문을 열고 공기와 햇빛을 받아주세요. 잠이 완전히 깨고 에너지가 생길 거예요. 6시 10분이 되었는데요. 공복에 물 한 잔 마실 겁니다. 물 한 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아침 물 한 잔은 자면서 배출했던 수분도 보충해주고 노폐물도 배출해주고 밤사이 쌓였던 독소도 내보내주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 물 한 잔은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몸이 깨어나고 에너지가 생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아침에 활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저는 아르기닌도 함께 먹어줍니다. 운동 능력도 향상시켜주고요. 근육과 모발에도 좋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침에 물이 아니라 커피 마시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침 빈속에 카페인은 위에도 굉장히 안 좋고요. 수분 섭취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6시 15분 바로 운동을 하러 갑니다. 평상시 저녁 운동을 좋아하지만 아침 운동으로 바꿨어요. 왜냐면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저녁에는 업무나 미팅, 약속이 갑작스럽게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 약속도 없는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게 운동 루틴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복 아침 운동이 체중 감량에 더 좋고요. 잠도 확 깨고 하루의 활력 자체가 달라진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일의 능률이 오르고 시간을 벌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운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침 운동을 하다 보면은 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녁에 살짝 30분 정도 추가를 해서 근력 운동을 추가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완벽한 루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운동하기가 진짜 어려운데 제가 하나 꿀팁을 알려드리면 자기 전에 운동복을 바로 옆에 두고 자세요. 아침에 운동복 찾다가 시간이 가고 의욕이 사라지거든요. 바로 옆에 운동복이 있으면 고민할 겨를 없이 바로 운동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때로는 진짜 운동을 가야 될 때는 운동복을 입고 잔 적도 있었어요. 진짜 그만큼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죠. 네 번째, 아침 샤워를 합니다. 7시 15분이 되었어요. 운동 하 50분 정도 하고 집에 오게 되면 딱 1시간 정도가 지나거든요. 바로 샤워를 하면 되는데 샤워도 저녁에 하는 분들이 있고 아침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침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면서 쌓인 땀과 기름을 씻어주고요. 몸에서 좋은 향을 나게 해주거든요.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한 날에는 찬물 샤워하기에 좋습니다. 아침에 찬물 샤워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증가가 된다는 연구가 있고요. 저처럼 30대가 넘어가면 1년 남성 호르몬 수치가 다르거든요.
잠시라도 찬물로 샤워하고 이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남성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찬물 샤워를 하게 되면 해냈다는 느낌과 엔도핀까지 주더라고요. 남자가 된 느낌을 다시 한번 아침에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찬물로 샤워하게 되면 샤워 시간도 단축을 해줍니다. 이게 아침 루틴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침에 샤워 너무 오래 하면 안 좋거든요. 저는 딱 5분 타임을 맞춰놓고 샤워를 합니다. 타임을 정하지 않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그리고 너무 긴 샤워는 피부도 건조해지고 자극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 7시 25분 침구류 정돈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몇 년 동안 꼭 지키는 습관 중에 하나예요. 이불 정리를 시작한 이유가 있는데요. 아침에 작은 실천과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게 이불 정리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작은 성공들이 결국 큰 성공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이불을 정리했다는 뿌듯함과 성공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올라가는 정말 작지만 제가 꼭 지키는 습관 중 하나예요. 다음 아침 루틴 여섯 번째, 7시 30분 저는 식사를 합니다. 아침 식사는 두뇌 능력이 향상되고 운동 후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때문이죠. 체중 조절을 할 때는 고구마, 호밀빵, 닭가슴살 또는 달걀, 방울토마토를 먹습니다. 맛도 있고요. 건강도 좋고 꾸준히 유지한다면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는 식단이거든요. 가끔 아침에 맛있는 걸 먹고 싶을 때는 요거트와 단백질 시리얼을 넣어서 먹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활기가 생기고 달라지더라고요. 아침을 안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가 아침을 먹는 습관을 바꿨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벌써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루가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절대 무의미해지지는 않겠죠. 저는 원래 이 시간에도 자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이미 하루 중에 가장 많은 활동을 했어요. 일어나기 전에 말이에요. 다음, 옷을 입습니다. 7시 40분에요. 사실 아침에 옷 입다가 시간이 많이 흐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침에 고민하지 말라고 딱 제 루틴을 공개하겠습니다. 특별한 미팅, 약속이 없는 날이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셔츠나 수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을 걸어둡니다. 고민 없이 바로 입고 출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누굴 만나는 날도 아닌데 아침에 옷을 고르는 고민과 시간이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다만 그날에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약속이 있다면 그 전날 밤에 입을 옷을 미리 준비를 해둡니다. 그래야 아침 루틴이 망가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자마자 하루에 그날 할 일들 목록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목록을 쭉 나열을 하고 무조건 다 하지 않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급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일을 우선적으로 끝냅니다. 필요 없고 쉬운 일만 하다 보면 막상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 스케줄도 미뤄지고 루틴이 깨지게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침 루틴을 바꾼 이유는 아침에 결정할 것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예요.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을 합니다. 아침만이라도 정해진 루틴대로 결정 없이 움직인다면 분명 하루뿐만이 아니라 1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사람이 하루에 의사결정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하는 시간 아침에 낭비하지 말고 결정되어 있는 루틴으로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만의 루틴을 정하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딱 한 달만 유지해보세요. 그때는 습관이 돼 있을 겁니다. 제가 말한 루틴을 완벽히 따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거와 논리를 토대로 여러분들만의 아침 루틴을 만든다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올 한 해는 안 좋아진 생활 습관들을 바꾸어 나가고 있고요. 확실히 삶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정신 건강도 좋고 동기부여도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시고 새롭게 다짐을 하셨다면 여러분들 목표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저와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